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 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아이들의 남은 삶이 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보자. 오늘도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복음이 뭐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통치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는 자. 누구누구누구? 선지자, 대사장, 왕.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그걸 매주 해요. 그래, 나한테. 그래서 이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핵심이거든. 이걸 모르고 다른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은 무정난하고 똑같아. 이게 생명이야.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면은 모든 것이 끝나.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고 다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안 살아. 어떻게 사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조금만 뭐 농사 짓는다 근데 비가 오면은 걱정하고 뭐 좀 문제만 생기면 신경을 내고 염려하고 아주 그냥 불평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정말 창조주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고 계시다고 하나님 따지고 아들이면 끝나버리잖니. 봐라,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대통령 한번 되게 대보겠다고 온갖 상대에 대한 와 정말 볼만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신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거. 그래서 이 한 주름에 끝나시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시고 하늘의 것을 땅에 제사장이시고 땅의 것을 하늘에 그걸 통치하시는 충만하신 그분 좀 이따 저쪽에서 나오지만 창조주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너 안에 누구로 살고 계셔? 너희의 친아버지 친보호자 생명을 공급하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 안에서 실제로 살고 계신다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사실은 그렇게 사는 자가 믿음이라고 사 믿음을 믿는 자라고 그래. 그 믿음이 뭐냐?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막 도고 도는 그 문자가 왔더라고. 저는 이제부터 오늘부로 이 기독교를 떠나겠다는 거야.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하나 안 됐다고. 근데 뭐지 출판사 사장인가 봐.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글을 쓰겠다는 거야. 이미 좋은 글이 아닌데 절대 주권을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 되지 않아도 아 절대 주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같은 것이 되어버리잖아. 내가 원한 거 안 됐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식을 식이래.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굉장히 믿음이 또 좋다고 해. 그래서 복음 통치자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실제로 살고 계시. 누구 안에? 태연이 네 안에, 민창이 네 안에, 경이 네 안에, 환이 네 안에, 네 안에 실제로 살고 계시. 그걸 체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신생아가 걱정이 없어. 누가 엄마가 절대 보호해줄 거라는 절대 의존의 법칙으로 살아. 근데 너희들은 누구들이 알아서 하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항상 설교 시작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못 넘어가 내가. 왜냐면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짜증이 있을 수 있다고 더 없어. 뭐 불평이 있을 수 있다 없어. 왜? 절대 조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삶 속에서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입을 열면 막 이런 애상들 막 하면서 아직 어디만큼 가냐? 당당한 것을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것이야. 스테반처럼 돌로 죽임을 당해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감사가 되겠지만 욥처럼 십남매가 죽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주신도 최하신도 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찬송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인지 항상 기뻐하는데요. 물론 좀 이따 여기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오늘 지켜주시겠대. 그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항상 기뻐하는데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그들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돼. 그 사람하고 섞으면 안 돼. 왜 섞으면 안 된가를 좀 이따 말해준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래서 믿음은 뭐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그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것. 우리 신남매가 다 죽었어. 재산이 몰수됐어. 내 건강은 암에 걸렸어. 그런데도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믿음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 뭐 믿음이 다른 데서 찾아.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했겠지. 그건 말도 안 돼. 난 소름이 쳐. 이해가 됐니 지금? 그래서 절대 주권은 인정. 절대 우정. 절대 공정. 그래서 그 위치가 영번이 하나님이셔. 그럼 대한민국의 1번이 누구야? 대통령.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렇지만 이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한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민청하고 태연하고 싸우고 싶어. 근데 엄마를 생각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주장이 안 돼. 그런다 해 그냥 태연아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형 알았어. 내가 할게. 뭐 엄마 앞에서 너희 화목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효자야.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녀냐 효자냐 자녀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따지고 싶을 때 그걸 걷어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에서 자녀야. 알았지? 네. 교회 다니면서도 막 대낮에 해가지고 막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내 말이 맞지 막 하,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알았지? 네. 그래서 그 위치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살면서 내 위치를 지키는 거. 그게 무슨 자라고 믿는 자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는 자. 이게 크리스찬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야. 얘들아, 내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해준다. 봐봐, 주는 미쁘시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로부터 너희를 악한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그게 틀 스파인. 이렇게 우리가 사람 몸이 있으면 이렇게 몸이 있으면 지금 뭐가 우리를 지탱해줘? 이 스파인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요거야. 이게 이거야 이거. 그리고 이제 다음에 팔 뭐 다리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이런 나머지들 대사로서 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니? 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하나님. 네, 나 너무 더워가지고 도구를 못 들고 쓰러져. Sorry. Sorry, sorry. 자, 보자. 그래서 대사로서 3장 3절 보자.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신대. 왜? 미쁘시기 때문에. 누가? 주가. 그러면 다 빼고 그냥 하나만 해. 주가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대. 그 주가 누구야?
둘이 친한 거지. 그분이 어디 계셔? 네 안에 계셔. 죽어서? 아니 살아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어 버린 것처럼 너희의 삶에 그 생명으로 살아서 계신다고. 와,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어. 그러면 누가 악한 자인가? 그렇지. 너희가 지금 삶에서 악한 자가 너로부터 지켜주시대. 근데 악한 자 하면은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살인한 사람, 어떤 사람 이런 걸 말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악한 자는 항상 광명한 천사와 사탄이 그러지 않니? 사탄. 그래서 광명한 천사 너무 말이 맞을 듯하게 와 보자 보니까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은 자. 악한 자 그러면 우리는 가오도 생각하잖니. 근데 봐봐.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사람이래. 그 빼앗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 간단하게 한 거야. 왜냐면 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 생각으로 오는데 보자.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자. 마음에는 뭐가 뿌려지냐면 항상 우리는 흙이거든. 흙은 이 뿌리는 씨를 받는 그릇이야. 도구야. 근데 그렇게 씨가 뿌려졌을 때 보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누구라도 천국의 말씀을 듣고 들었네.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까 뭐였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야, 어떻게 사람인데 항상 기뻐한대? 네 자식이 죽었다기 봐 기뻐하겠어? 네가 이번에 시험에서 꼴등 났다기 봐 기뻐하겠냐? 대통령 네가 오랜 사람 안 뽑혔잖아. 근데 기뻐하겠어? 그러지 맞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자가 누구자? 악한 자라니까. 자유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아 엄마 나 꼴등 났어. 나 꼴등 나 너무 기분 나빠. 그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 악한 자라니까. 막 상담을 했는데 막 뭐 그래 그것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자라니까. 악한 자라니까.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을 오야오야 하는 것은 악하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항상 기뻐해라. 교훈과 책망과 왜 안 기뻐해? 성경이 기뻐해라 했잖아.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돼. 방법이 지금 원칙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우리처럼 무슨 일 있을 때 아유 미리 축하한다. 야 너 갖고 싶은 거 말해. 내가 선물 줄게. 이렇게 한 거지. 너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조지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말하는 거야. 있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박음질이란 말을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고. 아 맞아. 기뻐해야 되겠네. 이게 영적 파급일이야. 근데 기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대? 이게 길가에 뿌려진 거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에덴 동산에는 아무도 없었어. 하나님, 아담, 하와, 셋밖에 없었어. 죄가 없는 그곳에도 사단이 들어와. 뭐라고 들었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어째 2장 16, 17절 통해서 야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네가 먹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천국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 근데 누가 못 깨달았냐면 아담은 거기 성경으로 보면은 아담한테는 사단이 어프로치를 안 해. 누구한테 어프로치를 해? 확실히 하나님을 깨달은 아담한테는 안 가.
아까 깨닫지 못했던 하와한테 부르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결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결코 죽지 않아. 야, 그 네가 하나님까지 될까 봐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눈이 밝아져서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정신이 번뜩 드는 거야. 그리고 쳐다본 적 먹음직하고 보합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오늘 이 부분을 못 다뤄. 먹음직 보합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대해서는 못 다뤄. 왜? 그것이 전부 보암적 먹음직. 이야, 기가 막히게 좋다. 이것이 사단의 주는 믿기라고 생각하면 거의 99% 맞는 말이야. 자,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하냐. 지금 이 말 이해가 됐지? 자,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한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뭐 어떻게 기뻐한대? 아, 공격 대상.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3절을 보면 뭐라 해? 복 있는 사람, 얘들아, 소희야, 은지야, 하리라, 너희도 복 있게 살고 싶니?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 악인들의 꾀가 아까 하와가, 아니 뱀이 뭐라 했어? 아니야, 네가 하는 같이 돼. 게임 하면 안 돼. 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 한 번만 해봐. 그렇게 꼬시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떠나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야.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은 악한 자,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터미널 스테이지가 왔을 때 그 지경에 가는 거야. 이 악한 자의 시작은 뭐 그거 그런다고 그런데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요? 언제 지가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해? 그것이 하나님같이 되고 살고 있는 거라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돼갖고 근심을 안 한대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아주 악함이라고. 그러니까 이 주댕이들을 조심해야 그렇지. 네. 아가리로 쓰면 안 되겠지. 네. 창조하신 입으로 써야 돼. 그래서 어떤 기뻐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어머 하나님, 어떤 기뻐하실 일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하,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너 같은 입이 없다. 다 주댕이고 아가리더라. 얼마나 시원하시겠어. 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자꾸 구울려고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말하지. 이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지만 엄마가 밥을 딱 해서 삶을 차려줬을 때 돼지가 집밥 처먹지 말고 엄마 하나 엄마 감사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 합정을 읽으면 그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 시편 133편 항상 말하지 않니? 형제가 연합하여 도구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은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남편들도 마찬가지. 밥 먹을 때 처먹지 말고 여보 고생했네. 하고 맛있네. 꼭 맛있는 것은 말해 알아? 그랬다가 맛없는 것은 짜. 왜 이렇게 매운가? 이거 그건 지적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맛있는 줄 알아. 그럼 뭐 맛없을 때도 아무 말도 알아?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말하자면 그렇게 미묘하게 파고 들어와. 사단은 뭐하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알았지?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야. 복 있는 사람, 로또에서 당첨된 사람, 땡! 1등한 사람, 땡! 서울대학교 간 사람, 땡! 뭐한 사람? 악한 자가 꿀지라도 쫓지 않냐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악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자가 악한 자라니까. 근데 빌라 너희들한테 위로자같이 다가와. 광명한 천사로. 저 사람 사랑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다. 속지 마. 네. 오케이. 누가 악한 자인가? 온 세상이 악한 자야. 온 세상. 보자.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권을 줬어. 물론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 사탄이 이곳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네가 나 저려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예수님한테도 네가 나한테 저려고 내가 세상 다 줄게. 지가 권한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악한 자들.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는 자가 악한 자야. 봐보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하면 무슨 생각나? 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맨날 말했지. 가인은 뭐다 그랬어? 땅의 가인은 하늘의 아벨은 똑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어쩌다 그랬어? 아벨은 골치, 과거, 완료, 진행형. 그래서 항상 태어나 교회 가자. 내 엄마, 내재감사. 예, ING. 내재감사 ING. 가인은, 아, 또 교회를 또 가요. 말도 안 돼. 에이씨. 과거, 미완료, 진행형. 항상 해가지고, 안 실례. 안 해요. 실례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ING. ING하고, 왜?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사시고 계시잖아. 우리는 과거라는 것에서 미래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여기 항상 현재야. 그래서 충만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딱 우리한테 탁 스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냐 아니냐 순간일 수가 있어. 그래서 가인은 항상 아니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 삶을 살아서 그를 보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치기 질투가 있다고 깜짝 놀래. 좋고 따져지면 그거 난 다른 건 시기 질투 안 했어요. 자식만 그랬어요. 저 집은 좋고 따 애들이 말 잘 들으니까 비교하는 순간이 시기야 질투야. 냅둬버려. 다른 집 애들은. 또 우리 집 애들은 우리 집 애들대로 해.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시기 질투는 항상 비교해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암호를 주겠으니. 이게 아까 말했지. 악한 자는 말씀을 떠나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터미널 스테이지에 가서 어쩌려고 살인한다고 그러잖아. 결국은 자살하든지 타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 죽여야 끝나.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 누가 지키시는가? 아까 주를 믿고사 그랬어. 그러니까 믿으신 주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이 믿으다 좀 어렵지. 그냥 차라리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는 게 따로 또 나왔잖니. 쉬운 성경이 저렇게 나왔나? 하여튼 피스토스 그래. 근데 이렇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대상이 누구다고? 주님이다고. 그래서 왜 여기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 왜 신뢰할 만한가? 봐봐. 만약에 이제 하민이가 5살이야. 근데 이제 저 가족이 부모가 어디를 해외를 한 뭐 보름 한 달 갔다 와야 돼. 뭐 하민이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겨야 돼?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하민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데 주님은 믿을 만하다 이거예요. 왜? 창조 주시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 다 알잖아.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무소부재라는 것은 공기처럼 계시는 분이요. 우리는 시의 공을 초월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로 살고 모든 공간에 충만으로 사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셔. 그분한테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죽으신 사랑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신뢰의 대상이 된 말이야. 이거 하나만 알면 여기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막 어집잖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영적 방지를 시키는 거야. 어떻게 지키시는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영적 영찰을 해봐. 영적 영찰은 힘으로 겨루는 시간이라도 있지. 수가 많은 쪽 얘기잖니. 근데 빛이라는 것은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셔. 근데 여기 불을 끈다고 해봐. 그럼 불을 끄는데 깜깜해. 그럼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지. 막 하다가 부딪히고. 근데 스위치 하나 탁 켜는 순간 밝아져 버려. 어둠이 직사해 버린다고. 그렇게 이 하나님은 어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아까 영치 영차식으로 만지지 말라니까 만지지 마 이렇게 싸워야 돼. 그건 천사와 마귀의 이 관계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착착 써버리는 거야. 그렇게 누구도 나를 만지지 못하고 보호하신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대통령 선거 당선되자마자부터 주어지는 권세가 뭐야? 경호원을 붙이잖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천사 경호원을 붙이셔. 우린 대통령 경호원은 눈에 보여, 신문에도 나.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선이 된 순간에, 선택이 된, 등록이 된 순간부터 너에게는 천사라는 보이지 않는 경호원이 붙어버려. 그래서 누구도 만지지 못하네. 그러나 거기는 혹시 뭐 북한에서랄지 누가 대통령을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싸움이라도 하는 공간이라도 있어. 하나님은 공간 자체가 없어. 빛, 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만지지 못하게. 그분이 어디 살고 계셔? 이 안에 살고 계신다니까. 두려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으로 삶에서 나와진다고. 알았지? 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그 다음에 눈동자처럼 지켜. 그냥 짧게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는 광야에서 첫째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대.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대상이 누구다? 너다니까. 바로 너야. 바로 너. 바로 너. 뭐가 두려워? 뭐가 아쉬워? 이분이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대. 그러면서 도둑 놀라운 사실은 도둑이 들어왔을 때 엄마! 아니면 경찰을 불러준 순간에 공간,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어. 근데 그분이 네 안에서 살고 있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그냥 나를 갈라데스 2장에 진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대. 근데 이 미쁘신, 이 보호하시고 감독하시고 해주신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한테만 하냐? 자기 자녀한테만 해. 남에게는 필요 없어. 봐봐. 다른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는데 알아? 필요 없어. 내 집에 도둑이 들었냐가 중요해. 내 아버지가 내 식구를 감당해줘.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일본 순서야. 이해가 됐지? 네. 봐봐, 똑같이 맨날 뭐 이재명, 뭐 윤석열 다 뭐 친상적 막 선거했어도 등록이 당선이 안 되니까 소용없잖아. 권세가 안 와. 권한이 안 주어져. 근데 당선되는 순간 뭐가? 법이. 법이 경호원을 붙여버린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의 법이 너희들을 보호해버린다고. 나를 보호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 당선인이 청와대에 나 보호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했어. 할 필요가 없어. 법이 보장을 해버려. 근데 뭐가 들어? 근데 보자, 현실적으로 이미 보장이 됐는데 어떡하, 누가 나 해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 총으로 쏘면 어떡하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어리석음이 어떠니? 그 불안으로 일을 못해. 그 대통령 자격을 붙였냐. 똑같아.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가 보장돼버렸는데 지금도 염려해, 걱정해, 근심해, 싸워. 와, 그 어리석음은 말로 할 수가 없어.
어리석을래? 그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야 사실은. 알겠지? 네. 오케이. 자, 정리하자. 보자.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 하나님. 대사람이가 없어. 3장 3절. 자,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두려움이 있어 없어? 없어? 정말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있고, 그래서 스테반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를 쓴 게 아니야. 히스토리. 그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써놓은 인물들이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다음을 써나가야 되지 않겠니? 누군데? 하나님이 자르니까. 당연히 그 사건은 써져 내려가야지. 알겠지? 자, 그래서 누가 악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자는 악한 자야. 그가 누구일지 봐도. 알았지? 두 번째.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 지키신다니까. 그분이 어디 계셔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 자녀가 되면 순서가 되면 권리는 보장되어지는 것이 내 것이지 내가 깔떡거리고 내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권세로 살 수밖에 없어. 그 권세가 갑질이냐? 아니. 왕의 권세로서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권세자의 삶이야. 알았지? 네.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채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전지전능하며 무소부재하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피 흘려 죽은 내가 너의 참 신뢰할 만한 친아버지이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화석처럼 새겨져서 영혼에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남은 평생의 우리 아이들의 복된 삶이 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